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또 심도 있게 투자자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확인해 볼 텐데요.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KB증권의 김권진 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또 어떻게 예상을 하신지도 궁금하고 어떤 업종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삼성전자가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데 반도체 업종 괜찮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은 조금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바닥은 이미 거의 나왔다. 하지만 이를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서서히 올라갈지라는 이것은 좀 지금 현재 물음표. 하지만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게 아니야라는 이런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반도체 쪽이 많이 하락을 했던 이유는 가장 결국은 공급만에 대한 이런 대란이 가장 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해결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최근에 뭐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조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기술주들이 조금 현재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라올 때 다시금 빠르게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반도체 계속해서 여전히 괜찮아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이런 반도체 회사 어디? 바로 이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역대 2위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6만 전자로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4분기 이후에 D램 가격이 좀 약세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제는 좀 종료가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이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올해 초 고점 형성을 한 후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하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너무 많이 내려온 게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지금의 시점이고요. 28일 날 정확하게 삼성전자가 세부적인 실적이 발표가 될 겁니다. 거기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 반도체 시장을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시그널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지금은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위로 이제는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에 대한 이런 흐름들도 여기서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봐셔야 됩니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D램 하락 가격 전망이 좀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이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올해 양사의 캐펙스데이를 합계는 2017년 51조 9천조 원을 지금 현재 상회하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금 더 이렇게 반도체 수요가 탄탄할 거야라는 것을 예견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내년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전망을 내놓을지 28일 그리고 SK하이닉스 26일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마도 앞으로의 이러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타날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기간 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가격적인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여기서부터는 위로 업사이드가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이런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업황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데 자 이외에도 뭐 어떤 종목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네, 저는 우선은 좀 DB 하이텍이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DB 하이텍 뭐 파운드리 회사의 대표적인 회사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동사가 체력이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2018년만 하더라도 분기 영업이익률이 한 25% 정도를 기록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단기 고점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조금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연속적인 이런 고수익성을 유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작년 재작년 2분기 때부터는 25%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지금 현재 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대비해서 지금 현재 강한 체력을 지금 현재 향구하고 있다는 것 얘기해드리겠고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해서 향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내년 지금 현재 예상 EPS 대비해서 지금 현재 10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조금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수익성은 안정적으로 향할 수 있는 기업한테 지금 현재 주가 지금 밸류에이션은 조금 박해 보인다라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8인치 파운드리 기업의 이런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여전히 좀 싸다. 실제 8인치 경쟁 업체들은 지금 현재 PER이 최소 15배에서 최소 20배 이상을 주는 게 지금 현재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바이텍 같은 경우는 조금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이야기해드리겠고요. 내년에도 분기 그리고 연간 사상 최대 실적 지금 경신 전망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모습도 여러분들 좀 더 기대해보자라는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B하이텍의 추이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 기간 조정, 뭐 가격 조정 어느 정도 다 겪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DB하이텍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월요일에 매주 지난주, 지지난주 또 휴일이어서 김건지 부장님 오랜만에 뵈었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